그 의미를 독자가 생산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봤으면 그 영화의 의미, 메시지를 저자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신자가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기독교가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뭐가 문제냐?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설교자의 이데올로기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어요.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여러분들은 무슨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폭력이 생각의 폭력, 이데올로기 폭력입니다. 그 생각의 포로가 되면요, 자발적으로 충성을 합니다. 이재욱, 내가 실명을 들어가는 건 아니었는데, 그 이베스로, 뭐 이베스, 뭐 히, 이런 분들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자들의 생각의 주체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가 아닌 기타 문학이나 영화 비평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객이 의미를 생산한다. 독자가 의미를 생산한다. 그 무슨 얘기냐? 이 저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미 딱 만들어지는 순간 영화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책과 그 책을 읽는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서 의미가 생성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산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도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미를 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자가 생산한 의미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은 누가 더 바람직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가. 그 의미 생산에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런 뜻에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저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One of them. 여러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는 절대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피 선생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다. 다 학생이다. 이해하셨죠? 다 학생이에요. 저도 학생의 그런 차원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제가 먼저 발제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오늘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잘 듣고 나눔을 많이 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답은 뭔지 몰라요. 근데 결론에 가면 끝날 때쯤 가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마 느끼게 되겠죠.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화의 제목이 그 욕망의 주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화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진정한 주체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삽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
스스로 긍지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부여하는 그 인정에 목말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욕망한다. 그래가지고 앞에 욕망의 주체가 되겠지만 이 욕망은 인정 욕망을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전체의 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정 욕망을 진정한 나의 욕망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욕망의 주체라고 하는 내용이고, 기생충에 대한 신학 정신 분석학도 연구. 이거는 제가 공부를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과 정신 분석학을 융합해가지고 접근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금 종묘상, 이거 수상 이후, 오늘 강의가 재미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되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봉준호 이 양반은 이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번역. 이 심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영어로 번역을 잘 한 것이 이 상을 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이분이 만든 그 영화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설국 열차? 네, 그것도 저도 봤습니다. 오래전에. 그 다음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생각나는데. 근데 이 부분의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스토리도 비슷해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잘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 파멸. 마지막은 다 파멸이야.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솔루션이 없어요. 이 솔루션 제공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누가 찾아야 된다?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 구성은 이 구성이 무슨 뭐 코미디에서부터 뭐 애로물서부터 폭력물까지 뭐 다 종합적인 융복합적 장르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생충에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잘하려면, 명강사가 되려면, 여기서 막 웃기기도 하고, 어? 막 욕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보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전체, 이 세상 전체 그 인간에게 해당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는 기가 막히게 했다, 이거는. 뭐, 해결책은 못했더라도.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오늘 제가 제기하는 문제, 욕망의 주체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은 인생이 열정을 갖고 의미를 생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박사정이 아니고 영화에서 말하면 박사정이 아니고 이 영화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욕망의 주체화를 그 성취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기생충처럼 사는 거야. 기생충처럼.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 진짜 깊이 깨닫으려면은 그 욕망의 주체화의 길을 발견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뭐 요약해보면 많이 있지만 요약해보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세 가족이 출연을 하는데 그 세 가족이 처음에는 뭐 그 기후 가족이 말하자면 박사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각자가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제 지하실에 빵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기우가 그래도 끝까지 그 저택을 바라보면서 야, 저택을 내가 사야지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 이야기는 간단한데 그 이야기 간단한 거를 여러 가지 장르를 복잡하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
솔루션은 관객의 목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솔루션은 관객의 목이에요. 그런데 그 이게 문제라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현대 사회의 계층 갈등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저 인터넷 동영상이나 또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현대 사회의 계층 갈등 문제로 이거 분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 방식의 문제. 또 생활 방식을 더 깊이 들어보면 심층 심리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심층 심리가 다 잘못됐다. 무의식이 오염이 된다.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심리하고 얘기하면 무의식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이렇게 본 겁니다. 세 가족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즉, 기생충 같은 생활 방식. 이 기생충 같은 생활 방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생충처럼 살아. 근데 그거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걸로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나르시즘적 가족주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부모와 자식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요, 뭐 조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일본놈들이 어떻고 관심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더 크게 보면요, 이 나르시즘적 가족주의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진정한 나르시즘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조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게 논문식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연구 방법, 문제 제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L도식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L도식이라고 들어보신 분 혹시 있나 한번 손들어 주세요. L도식. 있나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부끄러워서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L도식. 오늘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이 L도식 하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큰 수확이 있는 거예요. L도식. L도식은 인간의 정신적 구조를, 인간의 정신 상태를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도표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도식을 적용을 해서 영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살아가는, 이제 환자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이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화에 출연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 상담실에 찾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상담을 할 거냐. 그러면 상담의 단계를 구조화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 대화를 한번 펴보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실 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방법. 아까 얘기했죠. 독자 비평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독자 비평은 의미를 생산하는 주체가 저자가 아니다. 저자만이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가 생산한다.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의 주체가 누구냐? 상담의 주체가 상담가가 아니고 내담자다. 내담자가 자기를 분석하도록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또는 도와주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게 치료가 잘 돼요. 오히려. 왜냐? 독자 비평. 독자의 주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기쁜지 아세요? 자기가
능동적이 될 때 기쁨을 누린다. 어려운 말로 자기 시련이라고 그래요. 자기 시련. 자기 시련. 복잡병. 근데 구조적 분석. 구조적 분석은 영화 전체를 보고 이거는 L도식으로 구조화했다는 겁니다. 그 구조화 방식의 단점은 뭐였어요? 장점은 딱 구조화이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되는 건데 단점은 구조화하다 보니까 이런 빠지는 게 많아요. 저 구조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전에 들어오실 때 영화 그 리뷰하는 것 같죠? 그 리뷰는 그냥 쭉 나열하는 거지 구조화가 아니에요. 그죠? 구조화 아니죠? 그래서 구조화 방법으로 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인간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인간학인데 인간학은 그 신학적 인간, 정신분석학적 인간. 거기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그 기본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분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정신분석은 어떤 겁니까? 정신분석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전체가 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거는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모습이 여기를 향하게. 자, 이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에 우리 실천심리학에서 그 지난번에 강의를 제가 들을 때 상담의 단계가 크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단계 뭡니까? 상담, 실천심리학에서 말하는 상담 네 단계. 아니 그건 실천심리학 배웠으면 딱 이런 것이다. 뭐예요? 그냥 상담하신 분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4단계도 다 됐어요. 네트워크. 어? 신뢰 형성. 그 다음에 신뢰 형성. 그 다음에 페이스 미러링 페이스 땡. 경청. 두 단계가 경청이야.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공감. 세 번째. 경청을 다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지목적 입장. 지목적 그 사람 입장이 되어있는 거. 수용해. 기법 적용. 제가 아는 일은 그렇게 하죠. 저는 입력했어요. 기법 적용. 신뢰 형성, 경청, 기법 적용. 그래서 경청이 한 70% 정도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처음에 도입할 때 신뢰 형성이 뭐 한 20%다. 그럼 거기서 90%가 결정 나는 거예요. 기법 적용은 제가 읽은 책에는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쓴 책인데 사실 15%의 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5%. 그건 이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이 영화 감상을 할 때도 영화를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 보면서 딴 생각하거나 잠자거나. 저도 이게 영화가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관에 가서 보면 거의 잠을 자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거 분석하는 논문을 쓰면서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가 지금은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아직 시중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 요것이 뭐냐, 요것은 뭐고 요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상담의 단계를 지금 네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9단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천심리학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한 거네. 두 단계로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단계를 두 단계로 줄이면.
왜 그런 거예요? 실제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 딱 두 개만 하면 돼요. 경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꼭 암기해주세요. 공감과 통찰입니다. 하나는 공감, 하나는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서 치료가 일어나려면, 책을 보고서 독서 치료가 일어나려면 그 읽는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의미를 생산해야 된다. 통찰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공감은 인간의 마음의 껍질을 치료하는 거야. 기분 좋다. 야, 음악을 들었더니 그 상쾌해지네. 공원을 한 바퀴 뺑 돌았더니 아우, 골치 아픈 게 좀 없어졌어. 야, 마사지를 했더니 몸이 개운해졌네. 전부 다 공감적 치료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상담은 이 공감 치료에서 끝납니다. 공감적 치료에서 끝나. 공감적 치료. 사람들이 이 공감적 치료를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됐으니까 나 이제 상담실을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저항의 단계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항하는 거야, 치료를. 진짜 치료는 어디서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이것은 통찰을 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 통찰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냐? 깨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박살 나면서 깨닫지. 그냥 깨닫는 건 머릿속에서 그냥 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know about you. I know about you. 그럼 난 너에 관해서 알아. 너 키가 몇 센치고, 너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너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이런 거를 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아는 거는 영어로 about가 빠져. I know you야. 그 I know you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고 인터코스가 이루어지고 스피리추얼 인터코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뭘 너무 키가 몇 센치.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 갔다. 그러면 한라산에 그 연못이 어디 있고 높이가 몇 센치고 거기 등산 올라가는 코스가 어디 어디 있고 이 지도와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한라산 진짜 가본 사람보다 더 많이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지식을 파는 사람들 있죠. 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왜냐? 그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은 세계에는 절대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책으로만 봤으니까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지면서 깨닫는 것. 그것을 정신분석이라고. 정신분석은 통찰입니다. 근데 통찰은 언제 일어난다? 깨질 때 일어나요. 박살날 때. 뭐가 박살난다? 그동안의 자기의 생활 방식, 자기의 고정관념, 그것이 깨질 때 통찰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 인정을 안 해. 그게 다른 겁니다. 여기는 공감적 치료, 여기는 통찰적 치료.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신 분석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해해야지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좋습니다. 두 번째, 아까와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 통찰의 방향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 외부 세계고 내면의 세계고 이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여기도 외부 세계고 마음의 세계. 외부에서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자기 입으로 기생충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이게 의미가 똑같은 거야. 의미가 똑같다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꼬여있어요. 꼬여있어. 어? 꼬여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생충 했을 때의 그 기생충의 의미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 기생충의 글자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기생충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똑같은 거를 절대 보지 않아요. 아, 못 봐. 왜 그러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밖에서는 똑같은 거죠. 영화라고 하는 객관성이 있는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A4용지 한 장으로 써봐라. 다 틀려. 왜 그러겠어요? 안에 있는 게 틀리다. 그러니까 이 안을 분석하는 거. 이 안을 분석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 그것을 정신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네? 못하겠죠? 이 정신분석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직관적으로 저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어떤 구원의 사건 같은 거. 어떤 그 통찰의 시간이 위에서부터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임재. 그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인정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의 그 유형이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세 가지. 세 가지. 사실은 네 가지인데, 요 그림에는 세 가지만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이것이 이 전체가 정신분석인데, 이론이 세 가지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요거.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대상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엄마와 아기가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아기의 정신 상태가 형성이 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 아기는 처음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기는 정신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기 세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형성, 그 세계, 그 마음의 세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누구겠어요? 엄마죠. 왜 그래요? 엄마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거든. 잘 보세요. 내가 성경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창조가 되고 나는데 창조가 아담이 며칠 날 됐죠? 며칠 날 됐습니까? 네? 6일째 됐죠? 그럼 7일째는 뭐예요? 7일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 쉬는 거야. 우리가 퇴근을 하죠. 일을 막 해요. 직장 나가서 그 집으로 돌아와. 퇴근을 하는 거가 안식이야. 집은 뭐죠? 쉬는 곳이다. 이게 남자들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은 집은 쉬는 곳이다. 근데 집이 만약에 쉬는 곳이 못 되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쉬는 곳이야,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는 곳이고 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존재가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이구? 아담이 엄마가 어딨어요? 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단 말이야. 왜 발령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먼저 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쉬고 일을 해. 그러니까 마음이 안식이 된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굉장히 자기 조절이 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라. 이게 원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은 언제 가장 마음이 편하다?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쉽게 얘기하면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단,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한 그 평화는 아니겠죠. 그렇죠? 엄마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걔는, 애기는 그 엄마를 부족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엄마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된다?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다시 이걸 더 쉽게 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나하고 오늘 처음 만났죠. 근데 선생님하고 나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나의 가치관이 선생님한테도 침투되고, 선생님 마음이나 가치관이 저에게도 침투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지든지 아니면 연합이 되든지 이렇게 돼요. 분명한다니까요. 이 상담 관계가 그거예요. 상담이, 나는 상담 가니까 쟤한테 무슨 영향을 주고, 그 내담자로부터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상담은 없어요. 그래서 상호하는 거예요. 그 목사나 스님들이 이렇게 전의가 일어나가지고, 특히 남자 목사와 여자 내담자 이렇게 만나면 이게 선이 있어야 되거든. 이 영화에서도 선을 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근데 만나다 보면 선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돼요. 만약에 그 선을 못 넘는 사람, 못 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전문용어로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히스테리. 히스테리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선을 쫙 걸어놓고 남편이 됐든 애들이 됐든 못 넘어오게 하는 거야. 가족이 안 돼. 그걸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연구하는 게 대상 관계다.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관계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재미있으세요? 네. 일단 이게 재미있고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분 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40분 있다가 쉬라고 했습니다. 5분 있다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한테 꼭 그거 자식들한테 그거 하나 가르쳐주면 이 사회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자기 고집을 부리지 마라. 여기 총괄 책임자가 우리 정종식 박사님이잖아요. 그 정종식 박사님이 야 40분 했다 10분 쉬어라. 그럼 그거 딱 말을 들어줘야지. 야 여기 또 올 기회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네. 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놈은 직장생활 못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혼자서 통찰을 하고 있어 할지라도 생존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 상호작용이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으쌰으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지금 어느 조직이든지 말이죠. 충성이나 헌신을 안 하면 제거됩니다.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해요. 순종. 내 말 들어. 그러면 인정해줍니다. 여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셀프 사이코로지컬 모델은 자기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무슨 심리학? 자기 심리학. 이게 코시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최초의 학자는 페어비언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있고 요즘 코가 주사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기라고 하면서 글자문자로 셀프라고 하는 거예요. 셀프. 인간 전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 자기감이 좋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감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주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분열이에요. 분열. 와, 인간은 다 분열이 돼 있구나. 분열. 다 분열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사회도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이 분열돼 있으니까 다 분열돼 있어. 근데 그게 분열이 안 되고 응집이 돼 있어. 하나로 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기라고. 자기. 이 자기가 여러 식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 선택도 잘못하고, 몰입도 잘 안 돼요.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몰입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몰입. 몰입을 할 때 행복한데, 그 마약에 몰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어느 대상에 몰입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어쨌든 마약도 행복해. 몰입하니까. 거짓 행복이지만 그 선택과 몰입을 잘하는 능력 자기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자기 응집력. 아셨죠? 코우시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트럭처 구조모델이에요. 구조모델. 구조모델은 모든 인간의 정신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구조화. 이것은 프로이드와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조 모델을 그 선구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거의 막 수학처럼 모델을 만들어놨어요. 수학처럼 이 정신분석, 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 분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좀 쉬었다가 5분이나 10분이나 쉬었다가 핵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쉬는 거예요? 네.